안녕하세요. 박서방 써니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발매 예정인 귀멜의 칼날 주인공이죠. 카마도 탄지로 프라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멜의 칼날 주인공인 카마도 탄지로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탄지로는 혈기에게 가족을 살해당하고 유일하게 남은 여동생 네즈코가 혈기로 변하게 됩니다. 여동생을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 혈기와 맞서 싸우는 강인한 캐릭터입니다. 카마도 탄지로는 이마 왼쪽에 반종과 귀걸이가 큰 특징입니다. 후각이 매우 뛰어나며 귀살대의 일원이 되어 혈기들을 물리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호흡법, 그 중에서도 물의 호흡을 이용합니다. 형태가 유연하고 수중에서 위력을 구사하는 기술로 혈기들을 물리칩니다. 탄지로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술이죠. 히노카미 카구라입니다. 작중 탄지로와 12기월 혈기인 루이와의 전투에서 히노카미 카구라의 기술을 이용해 물리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탄지로 프라모델도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발매됩니다. 2020년 12월에 발매된 카마도 탄지로와 비교하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120mm의 크기로 나왔습니다. 조립이 어렵지 않아서 니퍼를 사용하면 금방 조립이 가능하고 도색이 필요 없는 프라모델입니다. 그리고 가동이 불가능한 고정형 프라모델로 나왔네요. 두 번째로는 얼굴 부분인데요. 눈썹, 눈동자, 반전 부분은 레이어드 인젝션 기법을 사용하여 한 런너에 다양한 색상을 입혔습니다.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아 훨씬 더 깔끔해 보이네요. 세 번째로는 탄지로의 옷 부분입니다. 하오리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드 인젝션 기법을 사용했고요. 도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색분할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오리는 역동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여러 개의 파츠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립을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각 부품에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접합부가 옷 무늬에 맞춰서 제작됐기 때문에 조립했을 때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역동적인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히노카미 카구라 이펙트의 효과를 더 돋보이기 위해 머리와 얼굴 색상, 하오리를 포함 탄지로의 옷이 더 붉게 표현됐습니다. 네 번째는 스티커입니다. 등에 글씨, 발, 검 손잡이, 귀걸이, 가슴과 안쪽에 가려진 부분까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스티커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부담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스티커의 양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다섯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탄지로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히노카미 카구라의 이펙트 파츠입니다. 기존 탄지로는 1륜도만 나와서 뭔가 심심했었는데 이번에 화려한 히노카미 카구라 파츠가 무려 3중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1륜도에 옐로우와 클리어 레드 파츠 3중으로 합쳐서 히노카미 카구라의 모습을 생동감 있고 더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분할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기존 탄지로 프라모델의 완성도가 높았던 만큼 새로 나오는 히노카미 카구라의 버전도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탄지로 프라모델은 2600엔에 발매되었었고 히노카미 카구라 버전은 3000엔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른 구성품은 똑같이 나오나 히노카미 카구라의 이펙트 파츠가 추가된 것, 사출색의 변화를 준 것을 보면 400엔 인상이 된 건 비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부속품으로는 1륜도 1개, 히노카미 카구라 이펙트 하나, 호이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8월에 발매 예정인 귀멜의 칼날 카마도 탄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히노카미 카구라 이펙트 파츠가 추가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